네, FOMC 의사로 결과가 시장에 훈풍이 됐는데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고 매크로 시장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FOMC 의사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뭐 시장 예상치를 뭐 크게 벗어난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시장에서 예상했던 피봇이 12월에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재차 좀 확인해 준 것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의사록 내용 중에서 조금 이제 좀 눈에 띄는 어떤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연준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우려를 하기 시작을 했다. 또 내용들을 보면 몇몇 참석자들이 비은행 레버리지 충격이 증폭될 위험, 그러니까 소위 신용 위험 자체를 조금은 우려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결국 연준이 그동안 물가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금리 어떤 인상 사이클, 이것이 조금은 경기라든지 신용 리스크 쪽으로 조금은 옮겨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 그 연준 인사들이 계속 매파적인 그 발언들은 하고 있긴 하지만 금리 인상 종료, 이러한 것들이 내년 1분기 정도의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좀 총평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물가 지표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준 인사들의 발언, 뭐 속도 조절과 관련해서 지금 비둘기파적인 의견이 상당 부분 있었지만 그래도 매파적인 의견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견 약간 엇갈리고 있는데 주요 뭐 증권사들, IB들에서도 전망이 약간씩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 일단 경기와 관련된 평가 자체도 뭐 경기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하는 뭐 조금 이제 그 IB별로 좀 엇갈린 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경착륙을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주류의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준의 어떤 그 금리 인상 사이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내년 말씀드린 대로 1분기 정도에 종료가 되고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 자체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그래도 내년에 미국 성장률이 뭐 침체,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률까지는 좀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일단 IB의 주된 전망이고요. 다만 증시 전망과 관련돼서는 그렇다고 해서 뭐 증시가 빠르게 어떤 반등 뭐 이러한 것들보다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에서의 흐름 자체를 전반적으로 유지하지 않을까.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라는 부분 자체가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한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높은 금리 수준, 정책 금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증시에 그렇게 뭐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좀 증시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시에 대한 판단은 보수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이 시각 현재 열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되겠는데 일단 25BP 인상 가능성이 지금 큰 상황입니다. 25BP 인상을 한다면은 뭐 자금 경색이라든지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약간은 덜수 있는 건지 그래도 또 6회 연속 인상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궁금한데요. 예, 일단 뭐 시장의 기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금리 어떤 부담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완화시켜 줄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지금 시장상 뭐 정부가 각종 유동성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긴 하지만 아직 시도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들이고요. 지금 기업 어음금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주택 경기 자체도 계속 하강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결국 국내 경기 하강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요번 금통위 결과로 해소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뭐 금통위, 그러니까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조금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어떤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국내 신용 리스크 자체의 확산을 조금 조기에 막아줘야 어떻게 보면 국내 경기 하강 리스크 이러한 것들을 좀 피하고 국내 역시 그러한 측면에서 연착륙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뭐 한은과 정부의 조금은 더 적극적인 어떤 정책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금리 인상 소식이 들려오고 나면은 또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우리 원화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과 더불어서 최근에 그리고 오늘 이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따른 외국인의 매매 동향까지 분석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일단 달러와 관련돼서 달러 자체의 고점은 뭐 당초는 저희는 한 내년 1분기 정도를 좀 생각을 했지만 지난 11월 월 중반이죠. 그러니까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면서 달러는 일단 좀 정점을 좀 지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저희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원달러 환율 자체도 뭐 아직 국내 펀더멘탈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급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무역 수지라든 부분이 결국은 흑자로 좀 돌아서야 결국 원달러 환율 자체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면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외국인의 어떤 공격적인 매수 흐름 자체가 나왔던 부분 자체는 환효과 부분을 어느 정도는 사실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적지 않아 좀 작용을 한 것 같은데 현 레벨에서 사실은 외국인 쪽에 조금 더 공격적인 매수를 좀 자극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추세적인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한 그것은 결국 이제 국내 펀더멘털의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직 원달러 환율 뭐 아직은 조금 추세적인 하락을 조금 얘기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 수급에 미칠 영향은 아직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재봉쇄 가능성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증시도 약간은 좀 쉬어가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국내 뭐 산업에 나타날 수 있는 뭐 반사 이익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얼마 전까지 저희가 이제 중국 차이나런 리스크 뭐 역설 비슷하게 이제 중국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국내로 자금이 이제 유입될 수 있다는 이제 가능성이 되면서 뭐 사실 일부 자금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사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반면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는 지금 대중국의 지금 코로나 재봉쇄 자체가 결국 중국 4분기 성장률에 상당히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11월 달 들어와서 20일까지 대중국 수출을 보게 되면 20% 넘게 지금 감소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재봉쇄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은 그 중국 경기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경기에 또 수출 경기를 통해서 제조업 경기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면 조금은 좀 부정적인 영향 쪽으로 조금 중국 코로나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11월 들어가서 좀 이게 진정이 되고 또 내년 3월 우리 전인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 방역 완화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뭐 정치국 회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시화된다라고 하면 분위기는 좀 12월 가서는 조금 역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또 수출국이죠.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에서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식시장 자체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주식시장 연말 랠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예, 뭐 좀 가능성은 조금은 지금 보이고 있긴 한데 크게 네. 변수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오늘 FOMC 회의록 자체가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국 12월에 발표되는 이제 12월 미국 CPI 자체가 결국 물가 둔화라는 부분 자체를 재차 확인해 시켜주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12월 산타랠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일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 말씀하신 그 중국의 어떤 상황들 이것이 12월 가서 조금은 좀 뭐 코로나 상도 진정이 되고 중국 정부의 방역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라든지 시그널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저희가 12월에 조금 외국인 순매수를 동반한 산타랠리 가능성은 여전히 좀 잠재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어떤 두 가지 변수 자체를 조금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변수를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그리고 내년을 위해서 투자자 여러분들께 투자 전략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예, 뭐 그 내년 경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안 좋다라는 부분은 뭐 다들 이제 인지를 하시고 얼마만큼 네. 안 좋을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좀 달려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미 연준의 지금 스탠스라든지 또 유럽의 상황들이 생각보다는 사실은 조금 이제 개선에 대한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엿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뭐 조금 이제 경기 자체의 연착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오늘도 이제 보였지만 시중금리 뭐 정책금리와 크게 이제 뭐 내려 인하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시중 국채금리 자체가 조금 안정을 찾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그 주식시장에 조금은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겨울을 좀 지나면서 조금 경기라든지 또 채권시장 이러한 것들이 좀 안정을 찾으면 주식시장이 조금은 좀 추가적인 상승의 어떤 힘들을 좀 얻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